형사님, 그 뭡니까? 이거 지금 입법청문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식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도 압박한 맞았는데 그쪽은 압박까지 특기인가 봐. 세 명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종석, 임성근, 신범철. 신범철. 세 사람이 증인 서술을 거부했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그럼 우리 그러 중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증언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본 기억이 없어요. 선서는 하되 부분적으로 이건 자신의 형사범죄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으로 거부했잖아요. 통으로. 통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 같고, 또 통으로 거짓말하겠다. 자신들의 말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회를 모독하고, 이 입법청문회잖아요. 최상병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그리고 그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어떤 행위를 막으려고 어떤 수사 외압을 했는가를 밝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했는데 통으로 거짓말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체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어떤 싶을 분이 있을 것 자기네들이 같아요. 인간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한게 그런 거구나. 박균태 의원이. 그렇죠. 아니 뭐 우리 젊은 해병대원들을 그냥 장화시켜가지고 구명조끼 없이 그냥 포구 와서 물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에다 일렬 수색시키고, 그래서 바둑판, 바둑판. 아, 차상병만 떠내려간 줄 알았지, 한 5명이 떠내려갔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의 뭐 살인행위죠. 그런데, 아, 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아니, 대대장들이 보고를 했지 안 않습니까? 아, 된다. 폭우다, 위험하다, 지금 내려갈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멋지게 보이려고 옷만 잘 이쁘게 그냥 갖춰가지고, 홍보하라, 잘하고 있다, 사단장이 이러고 있다는 건, 자신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자신이 잘 나가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사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특검이 되면은 지금도 밝혀지고 있지만 임성근이가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라는 것이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그 바람에 우리 젊은 최승근 상병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렇게 이제 죄명은 되겠죠. 업무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있다는 건데, 뭐 이건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살인행위라고 봐요. 그날 뭐 대대장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요. 이용민 이용민 중령. 중령인가요? 예, 맞아요. 아니,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약을 맞고 정신과에 입원을 했고 그날도 약 먹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아, 내가 애를 죽였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수중수색하라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나마 장화가 뭡니까? 떠내려가는데 장화 신으면 수영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해놓고도 저는 이 양반이 정말 뻔뻔한 게왜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과실치사.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실은 거예요? 수괴죠, 수괴.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괴. 그렇게 그 예. 죄명이 그렇게 아니, 들어갑니까? 수괴란 표현은, 아니, 박정훈 대장을 항명죄, 수괴라 그랬잖아. 항명죄 불복 수괴라고 해서 제가 수괴죄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원래 박 대령이 수사했을 때 8명이었거든요. 거기 그렇죠. 임성근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나중에 빠졌는데. 그럼 그 8명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이용민 그렇죠. 중령이 눈물을 흘리고 최상병 무덤에서까지 무릎 꿇고 사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대장 두 명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대장 두 명은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8명 중에 물에 들어라고 시킨 사람의 수괴가 임성근 선단장이잖아요. 대대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 칠포대장님, 이거 지금 수색, 수변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위험합니다. 폭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답변은, 야, 니들 사단장 알잖아. 사단장 뭐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하잖아. 홍보하라고 하잖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대장들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아, 그렇지. 그 대대장들은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고, 그걸 지시한 사단장은. 네. 아예 이름에서조차 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죠, 지금. 아, 특검이 되면 하여튼 밝혀질 게 굉장히 많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예. 아, 윤석열 대통령과, 아,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직권남용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자기네 자신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위증하고 통째로 거짓말하고 증언서서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고 하고 한동훈이 특검하자니까 이제 한동훈도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가린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판단에는 대통령실에도 그 율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문회 대비했겠지. 대비했겠죠.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사실이 나오면 이건 직권남용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판단했다고 저는. 아, 그래서 넌 일을 나가서 단체로 네. 가서 싸구리로 다 증언서서 거부해. 네. 어? 그래서 탄핵 당할 것 같으니까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온 몸부림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호사님 한 가지만, 이건 상당히 뭐 사실 그냥 굳혀진 건데, 그 사람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위증을 했다. 그 위증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봤어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판사가 증언 거부할래?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증죄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아. 근데 2009도 13197 대법원 판결에. 네네네네. 예전에 증언을 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언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위증죄로. 근데 유죄 판결 내렸어요, 그때.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은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준용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걸린다. 그리고 헌법상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가 바로 그 증언 거부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어요. 대법 판례가. 그래서 저는 네. 비록 선서는 거부했지만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정청래 위원장이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고지를 했다 할지라도. 했지라도. 본인들이 일단 고지를,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증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네네네. 선서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아. 왜 형사소송법 규정에 증언 거부권 고지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 형사소송법과 그.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유추 적용이 안 되니까. 아, 그 다르다 이거예요. 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어떤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증언 감정법에는 네. 증언을 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고. 아, 뭐, 만약에 이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자신의 어떤 형사적인 범죄에 유죄 기소될 염려라든가 유죄 판결 염려가 있을 때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아, 자기가 있어. 갖고 있는 재판에.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얄밉지만 이시원 공직 기강 비서관처럼 네. 증언은 하고 증언 선서는 하고 아, 이 부분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증언 선서만 거부하고 통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거 통으로 간 거 누가 시켰겠지, 야. 아니, 당연히 시켰죠. 얘를 나가서 통째로 다 거부해. 알겠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네. 이분들이, 왜 출석,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원래 출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출석을 거부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통으로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통으로 거부하고. 그 통으로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씨가 얘기가 이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예, 예, 야, 예. 니들이 안 나가면 예. 이 대통령실이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고 아. 너희들이 범죄자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한테 온다. 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것도 나왔지, 차관하고 통화한 거 나왔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다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 대통령의 몸통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알고 있는데 니들이 빨리 나가서 총알바지 해라.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온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시원이는 왜 늦게 나왔어? 이시원이는? 이시원이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좀 늦게 나왔습니까? 좀 늦게 나왔어요. 아, 제가 이시원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게 빠지쳐들고 대단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실은 선수죠, 선수. 검사로서 잔뼈가 굵은 선수잖아요. 선수지. 이 선수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사해놓고 아 이건 거부하겠습니다. 이건 스스로 그 순간순간 머리로 아 이건 그 위증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종섭이하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얘들은 모르지. 몰라.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선서 거부하고 그냥 다 한 건데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네. 고발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국회에서 있겠다. 그럼 위증죄를 이 사람들 고발했다는 건가? 한다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감정법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아, 그 개정안 발의한다는 건 네. 뭐예요? 네, 왜 개정안을 발의하냐면 네. 이제 국회 청문회가 끝났어요. 그럼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또 시간도 걸리고 아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를 머릿속으로는 상상은 되지만 어떤 거짓말을 한 건지는 수사 자료가 없잖아요. 근거를 밝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바로 고발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 청문회가 끝났다 할지라도 예. 의원 10명 이상이 연설을 해서 동의를 하면 고발할 수 있다. 아, 그 얘기구나. 예, 고발의 시기를 좀 늦춰준 겁니다. 나중에 수사하다 보니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또 뭐 한 게 또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렇죠. 그게 위증이 네. 밝혀. 특히 임성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지는 그 이종훈과 네. 박근태 의원이 질의했을 때 난 몰라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진도 나오고 단톡방도 나오고 이런 경우는 그냥 어김없이 위증죄로 고발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망해갈 때는 고발자들이 나와요. 내부 고발자들. 예, 이 카톡이 나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했을 건데 그렇지. 이모 씨가 했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 일했다고는 A모 씨가 아는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 좁혀지거든요. 변호사하고 경찰 두 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네. 그 둘 중에 한 명이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권이 지금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잖아요. 임성근 사단장 예.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하루 그냥 한 번 골프 치는 것도 아니에요. 1박 2일 골프예요. 예. 그럼 포항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골프 치러 가야 또 되잖아요. 또 치나요? 아. 그다음에 사단장과 참모와 함께하는 만찬. 그러면 이렇게 성대한 만찬을 군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인사가 가니까 그랬겠어요. 그게 누가 중요할까요? 이모 씨 아닐까요? 네, 이종호. 김건희 여사와 아주 친한. 그 계좌, 그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 그렇죠. 관리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계좌를 김건희 씨 것을 관리하면서 사고 판 사람.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 하나에 따라서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요. 제가 팔아줬고요. 항상 보고했고요. 김건희 씨가 시키는 대로 했고 제가 주가 조작 그 내용들을 들으면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유죄잖아요. 그냥 가는 거구나. 김건희 씨 그냥 가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 자기 통장만 이용했다고만 얘기하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분 잘 모셔야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통화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장관한테 하고 차관한테 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마지막 퍼즐이 네. 김건희 씨다. 김건희 여사다. 라고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가셨습니까? 교수님? 어디요? 아니 이해가 갔습니까? 아, 난 골프 치러 간다고 물어본 줄 알았어.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아니 휴가 갔는데 아니 휴가 첫날에 부인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인이 누구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굳이 휴가 가서 장관한테 외국 출장 중인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누가 시켰을까요?
저도 휴양소 갔는데 거기서 예. 개인폰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비어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개인폰을 썼어. 자국에.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아니면 그 옆에 건희가 있었잖아, 김건희가.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사에서 지문 감정하면 딱 나와. 아, 그럼, 지문에 맞아요. 거기가 김건희 지문이 있는지, 윤석열 지문이 있는지. 그렇죠. 어? 그래서 국가 최고 권력자 들이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들. 아. 예. 한 명이 아니다. 야 진짜 예. 하여튼 나라가. 근데 요 얘기는, 네. 지금 예. 그, 저기, 박균택 의원이 말이죠. 네.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 질의에서. 네. 너 좀 밝혀라 그랬더니 임기훈이가. 대통령의 경로는 국가 안보사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네. 박균태 의원이 그 점잖은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네. 화내고 안 내는 게 국가 안보야? 네. 어? 네. 그러면서. 이 국회 모독죄를 고발하겠다 그러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예.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얌전하고 검사답지 않아요. 잘 아시죠? 예. 근데 그렇게 경로를 하고 네. 한 이유가 아니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네. 이미 김기현 사령관 핸드폰에서도 나왔고 박정은 대장도 들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경로했냐 안 했냐 너는 들었을 거 아니야 그 회의 자리에서.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이 좀 화를 내신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국가 기밀이라라고 하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죠. 대통령의 경로가 국가 기밀이 되고 국가 안보가 되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오는데 뭐 그냥 뭐 싸우려고만 하잖아요. 네네네. 대화는 없고 그러니까 여야 똑같은 거예요. 야당과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너희들 수사로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북한과의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좀 대화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확성기 해서 틀 거야. 우리도 사격할 거야. 대한민국의 우발적 국제적 분쟁 가능성 높아질 거야. 예, 예. 그 피해 누가 봅니까? 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네.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뭐. 네. 아, 그래서 예, 예, 모욕자가 되냐. 예, 예. 국회 모독자가 되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국회 모독죄는 폭행 협박,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의 경로를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를 모욕하는 거야 권위를 훼손하는 거야 법감정상 또 사실상은 국회 모독죄가 맞죠 모욕죄가 맞아요 사실상은 근데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모욕적인 언행인가라고 보면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법정에 가봐야 하는 거군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거 다 알고 나왔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법리 검토하고 예. 워크숍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야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이미 다 구속시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공범들을 다 분리시켜서 말을 못 마친다, 증거인멸이 있다, 우려 있다 해갖고 구속시켰을 건데 네.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 뭐 공정과 상식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VIP가 경로했다. 그 다음에 8월 2일날 광란의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뭐 부속실장, 국가안보실, 공직기관 비서관, 그 밑에는 행정관, 하여튼 좌르르르르르 다 전화하고 그게 아 엄청나더라 거미줄 같아. 맞아요. 그럼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전부분을 관리했다라는 종착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해야죠. 그것도 안 드러났다 그러면 이 인간이 아니지. 근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 어떤 죄명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예, 공무원들이 그 직무 권한이 있잖아요. 그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해서 예.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 법을 누가 활성화시켰냐?
윤석열 대통령이 활성화시켰어요. 아, 전에. 아. 예, 전 정부 때 공무원들 수사할 때 그냥 직권남용이 굉장히 쉽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켰더니 직권남용이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에 관련됐던 검사 있잖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아니. 박은정? 아니, 박은정 검사.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아니, 직무를 남용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데. 아, 맞아. 거기 들어갔어. 그, 이제, 그, 박정은 검사 밑에 부하 검사가 타자를 쳐갖고 온 거잖아요. 보고서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은 검사가 수정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검사가 수정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직권을 남용한 거야. 왜 수정시켰어? 아~ 밑에 검사가 올리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박정은 수사단장이, 아, 이거 검찰에 경찰에 이첩해야 됩니다. 라고 올렸잖아요. 예. 못하게 한 게,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다가 못하게 한 거죠. 다시 돌려오라. 네. 그러면 더 직권남용이죠. 아, 그래서 대통령이 거의 활성화시킨 법이고 네. 본인은 이 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에 대해서도 이 법에 칼날을 들이댔으면 본인에게도 적용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래서 직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거잖아요. 네. 이미 간 사건, 경찰로 입단 사건 가져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요. 군사법원법에 군사법경찰관은 네. 그 사망사건은 네.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첩해야 돼요. 이첩한 거예요. 했죠. 근데 첫째, 이첩 못하게 했다. 그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이첩한 걸 다시 뺏어온 거예요. 그럼 또 의무 없는 일을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단장의 권한, 법에 정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위배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니까 네. 저는 이건 직권 남용이 될 것 같고 더 된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냥 모조리 그냥 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뭐 국방비서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만 잡고 수사하는 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본인 얘기로 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건 직권 남용이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판단했다. 예. 네. 그래서. 무조건 버티자. 통으로 가서. 거짓말하자. 거짓말하고. 아, 네, 네. 그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구나. 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받게 되면 윤석열은 직권 남용죄로 딱 맞는 거구만, 이게. 그렇죠. 그럼 탄핵소추가 가능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직무 정지가 가능하고요. 아, 직무 정지.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예. 대통령이 지금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 중에 8명이 정신 차리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 외통위원장 나갔다 그냥 뭐 압도적인 표차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안철수 왜? 뭐 한 70대 25인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를 올렸는데 외교통상 국민의힘에서 외교통상위원장으로 김석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둘이 경선을 했어요. 네. 근데 한 75대 25인가로 졌더라고요. 안철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통위원장도 안 될 정도면 수모를 겪었잖아요. 차상병 특허법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저 8명만 좀 포섭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지 혼자 한다 그러다도 싹 뒤로 가서 또 찍고 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손에 장지지단 사람이 지금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네. 책임을 져야죠. 그렇구나. 이게 참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사건이 더 커진 게 김건희 씨하고 주가조작법 이모 씨의 사건이 중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더 커졌다. 임성규가 골프 쳤다라는 거. 더 커졌다. 아, 더 커졌어요. 네, 사건이. 그 골프 쳤으면 더 난리 났겠죠. 골프를 안 쳤으니까 뭐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네.
아니 1박 2일 골프 치는데 그것도 사단장이 주최하고 그러면 참모들이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요. 그렇지. 누가 온다. 아. 이 사람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소에 이모 씨가 나 김건희 씨랑 친해요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명서부터 다 그 체크 들어가잖아요. 아유, 다 체크 들어가죠. 다 체크. 그러니까 명단하고 차 넘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환대한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을까? 국민들이 뭐 다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임성근 구하기에 김건희가 나섰다. 이건 가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공범. 네. 아, 불쌍으로 공범이 되는구나, 이게. 원래는 이제 뭐 공무원이 범한 범죄이지만. 아. 다만 이제 뭐 이게 이제 너무 가정적이어서. 예. 제가 법리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냐면 이 수사의 관건은 압수수색이에요. 아. 김건희 여사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뭐 관련자들 다 압수수색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 것이지. 예. 만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박정훈 수사단장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게, 네, 진실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왜 됐냐. 박정훈 사단장 사건의 변호사들이, 예, 통화 내역 조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법원에. 맞아. 그래서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방장과 통화하고 뭐 차관과 통화한 게 밝혀진 거죠. 맞아요. 수사기관에만 맡겨놨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맙네. 예, 역설입니다. 역설이네. 예. 예. 아. 기소의 역설. 아, 기소의 역설이구나. 예. 빨리 공소 취소해야죠. 해병대 망신 아니겠습니까? 예. 아. 자, 이 사건 지금 범죄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이 있으면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말이 가장 귀에 박히더라고요. 네. 대통령의 경로 하나 때문에 그 경로가 도대체 뭐였는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취지로 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얘기했죠. 네. 아니, 수사단장 잘 보내고 강직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살아왔는데 지금 어디 유배지에 그냥 가가지고 혼자서 왕따 생활하고 있고 이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일이에요. 정치적 충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리고 해병대 대원들이 애정과 관심과 이걸 표명해 주니까 자기가 버틴다는 거잖아요. 어떤 포병, 어떤 대대장은 그냥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과 입원했었고 대통령의 경로 하나 때문에 왜 인생을, 남의 인생을 그렇게 파탄을 시키죠? 이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다 밝혀지겠죠. 특검법이 통과, 일단 그 법사위 통과됐는데 특검법 내용은 어떤 뭐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은 그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네 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가 두 명으로 줄이고 이걸 대통령에게 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바뀐 건 대한 변협이 빠지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바뀌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최순실 특검에서도 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의 규모는 조그만한데 그냥 대통령실, 국방부, 뭐 외교안보실 다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네.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라고 했어요. 근데 MB 특검에서 보면 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줘서 줬더니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더니 정호영 특검입니다. 아. BBK 특검인데 동욱동 땅은 대통령께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쓰는 대통령께 아니다. 그리고 뭐 별 문제 없다. 그냥 직원들 불러다가 곰탕 먹고 집에 갔다는 게 유명한 곰탕설이에요. 아, 그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또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면 정통 보수고 네.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이런 분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긴다면 역시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MB 다스는 대통령 MB께 아니다라고 했던 걸 누가 발표했어? MB 거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아. 그러면 십몇 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다시 대법원장한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